1762년 윤 5월 13일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가둔다. 속히 이곳에 들어가거라. 아마마마, 살려주시옵소서. 울부짖는 아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뒤주에 못질을 해야 했던 아버지. 영조는 왜 아들을 죽여야만 했을까?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상은 물론 오늘날에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비극의 주인공이 왕과 왕세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 뒤주 속에 갇혀서 죽었다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사건은 더욱더 비극적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 비극의 발단이 사도세자의 정신병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아, 글쎄요. 그런데 이것이 아들을 죽일 만한 이유가 됐을까요? 사실 이 사건에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의혹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나경원의 고변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나경원이 올린 한 장의 고변사. 여기에는 십여 가지에 달하는 사도세자의 비행이 조목조목 열거돼 있었다. 어라, 내 진작에 이런 변이 있을까 염려했었다. 고변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영조는 곧바로 고변서를 불태워버렸다. 따라서 구체적인 고변 내용은 영조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전부. 내가 호공을 죽이고 여승을 궁으로 불러들였느냐? 그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 방탕하게 놀았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세자가 할 일이냐? 영조의 말에 따르자면 사도세자는 정신병으로 인해 수많은 비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과연 사도세자는 죽임을 당할 만큼 심각한 정신병을 앓았던 것일까? 일본 야마구치 현립도서관. 이곳에서 사건의 내막을 알려주는 중요한 실마리를 발견했다. 고급스런 표지로 쌓인 11권의 서첩들. 영조부터 정조까지 3대에 이르는 어필 서한집이다. 왕실의 전용 문양인 용문이로 장식되어 있다. 이 서첩들 속에서 사도세자의 편지도 발견되었다. 이건 사도세자가 동궁, 사도세자가 10세 주낸 필적, 갑자년이었어요. 이때 해경궁 홍씨하고 그 혼인을 맺은 해입니다. 편지는 사도세자가 10살 때 해경궁 홍씨와 혼인한 후 처가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꽃그림이 인쇄된 고급 편지지에 봉투까지 정성스럽게 재본되어 있다. 사도세자의 친필 편지는 모두 26통, 대부분 장인 앞으로 보낸 것들이다. 진하고 힘이 있는 필체가 보이는 반면 흐릿하거나 고쳐 쓴 흔적들도 보인다. 사도세자의 숨결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 그 장인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아주 그 사적인 기록으로서는 최고의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곳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고민을 말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들을 오랫동안 궁금하게 했던 그 사대 세자의 병세를 그 자기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내용이 다수 있다고 하는 점. 병자 춘 2월. 이거는 이제 봄날이 돼서 안부를 묻고요. 근데 저는 나는 한 가지 병이 깊은데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무기 기약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고민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도세자의 정신병 문제가 친필 편지를 통해 최초로 확인된 것이다. 사도세자는 불안과 초조함을 호소하는 신경증. 번개와 천둥 소리조차 두려워하는 공포증. 그리고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강박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요즘 볼 때는 공포증, 그리고 우울증, 또 공황발작, 또 강박증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신경증 증상이 혼합되어 있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조금씩 양상을 달리하는 그런 형태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도세자의 병세는 뭔가에 억눌린 심리 상태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신경 증세로 발전했던 것이다. 세자 스스로도 자신의 병세를 의식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세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 의원들과 상의하기를 꺼려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그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그 뒤에 나오는데 경은, 그러니까 장인 어른은 평소에 울화를 씻어내는 그런 약재를 잘 알고 계시니까 잠시 약을 제조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런데 편지를 아마 보낼 때 다시 한번 읽어봤겠죠. 읽어보고 여기다가 몰래 잠자를 써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한테 편하게 이렇게 약을 좀 지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다시 보낼 때는 남 몰래,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부왕에게는 이런 사실을 끝까지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는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1735년 1월, 영조는 마침내 고대하던 아들을 얻는다. 첫째 아들 효장 세자가 죽은 후 7년 동안이나 후사가 없어 애를 태우던 상황이었다. 왕자의 탄생은 곧 왕권의 안정을 의미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왕통의 후계자. 이러느라. 어이구. 잘 놀았어? 더구나 마흔을 넘어 얻은 어이구. 아들이었기에 세자에 대한 영조의 사랑은 각별했다. 어이구. 그만큼 아들에 대한 기대도 컸다. 세자가 세 살이 되던 해부터 영조는 서둘러 교육을 시작했다. 부왕의 기대에 걸맞게 어린 시절의 세자는 영특한 자질을 보여 영조를 기쁘게 했다. 그 영조는 40살이 넘어서 그 사도세자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자식을 본 셈이죠. 그리고 또 차후에 이제 왕위를 계승해야 될 유일한 아들이니까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이제 교육으로 나타나는 게 조기 교육이죠. 그래서 두 살 때 세자로 책봉을 하고 이내 이제 서형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살 때 서형 교육을 했던 건 아마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일찍 교육을 시작한 거죠. 영조는 세자를 위해 직접 책을 써서 교재로 삼게 했다. 이는 조선시대의 임금들 중 유례가 없는 높은 교육열이었다. 세자를 가르치는 춘방에 걸어둔 영조의 친필 현판. 춘방관들에게 탐안하지 말고 열심히 세자를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세자야, 그곳에 군신의 신자는 무슨 뜻이고? 영조는 종종 세자를 불러 공부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곤 했다. 뭘 망설이냐? 어서 대답하자. 세자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영조는 엄하게 꾸짖었다. 뭘 망설이느냐? 이 때문에 세자는 점점 위축되어 갔다. 전하께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기 때문에 동궁이 늘 두려움과 위축된 마음을 품고 있어 대할 때 머뭇거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엄격한 태도 때문에 세자는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 영조는 왜 이렇게 엄했던 것일까?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의 능. 숙빈 최 씨는 궁에서 청소를 하던 무수리 출신이었다. 어머니가 천한 신분이라는 사실은 영조에게 늘 컴플렉스였다. 왕이 된 후 영조는 숙빈 최 씨의 묘호를 높이고 웅장한 신도비를 세우는 등 어머니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영조는 당초 왕위를 이을 왕세자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10여 년간 궁 밖에서 서민들과 더불어 생활해야만 했다. 어머니의 천한 신분과 서민 생활의 체험으로 인해 영조는 남달리 신중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몸에 익히게 되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강한 의지로 일관한 인물이었다. 항상 열심히 노력했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이루어냈다. 요즘에도 이제 그 특히 자수성가를 해서 자기 그 역량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기대를 할 때 아들은 그런 걸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 때에 아들은 어려서부터 자신감이 결여되고 또 위축되고 남 앞에서 활발하지 못하고 또 행동으로 그 활발하게 옮기지 못하는 그런 그 상태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신경증적인 증상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의 기대는 세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성장하면서 세자는 점차 학문보다는 무예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조 때 편찬된 종합무예교본서 무예도 보통지. 이는 사도세자가 지은 무기신식이란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학문을 연마해 성인군주가 되기를 원했던 영조의 바람. 그러나 세자는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갔다. 아들에게는 어찌 보면 슈퍼맨 같은 그런 이미지로 보였을 가능성이 많고 도저히 자기가 뛰어넘을 수가 없는 벽이었고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자기는 왜소함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것이 자기에 대한 평가절하와 자기 경멸로
이어졌을 것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위축되고 더욱더 공포심을 갖는 그런 아마 계기가 됐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담감으로 생긴 마음의 병. 결코 표현할 수도 풀 수도 없었던 억눌린 감정은 자신도 모르게 공격적인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어찌 그리 나아져서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너무나도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 영조. 그러나 기대가 지나쳤던 탓에 아들은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입었다. 사도세자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결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사도세자의 친필 서한을 통해서 그의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자는 아이를 낳은 부인 혜경궁 홍씨의 몸조리를 걱정하면서 또 처가의 생일까지 직접 챙기는 등 자상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자는 자신의 병세를 걱정하면서도 장인에게 남한 형지, 양향 군무 도서 같은, 그러니까 한강 이남의 지도와 군사, 마을 사료, 곡물 등에 관한 책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세자는 아픈 와중에도 군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조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영조는 부지런하고 명석했으며 이 학문에 정진했던 군주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는 백성들을 위한 많은 치적을 남겼는데요. 신문고를 부활시켜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균역법을 실시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조는 52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누구보다 많은 업적을 남겼고 그래서 중흥의 군주라고도 불립니다. 그렇다면 사도세자의 비극은 무엇이 문제가 된 것일까요? 실록에 의하면 나경원은 이 궁중별감 나상원의 형이었다고 합니다. 궁중별감이라고 하면은 이 왕이나 왕실 사람들이 행차할 때 일을 수행하면서 호위를 담당하던 하위직으로 주로 중인들이 그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천한 신분을 가진 나경원이 일국의 세자를 직접 고발할 수 있었을까요? 나경원의 고변 소식을 들은 영조는 곧바로 국청을 설치한다. 이때 나경원은 옷소매에 감춰두었던 고변서를 꺼내 직접 영조에게 바친다. 그러나 이렇게 현장에서 고변서가 전달되는 일은 흔치 않은 경우였다. 일반적인 제수구가 잡혀왔을 때도 소매를 풀고 부순도 벗기고 요대도 풀고 이렇게 몸수색을 엄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일단 그 국가기관에 정해진 그 루트를 따라서 보고책을 이루어지는데 물론 긴급한 경우에는 좀 더 빠를 수는 있지만 이 나경원의 사건의 경우를 보면은 절차상으로도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일국의 세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 절차조차 생략되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조선시대 당쟁의 전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대천로. 이 책에서 나경원의 의혹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나경원의 신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다. 윤급은 당시 노론의 주요 인물.
나경원의 배후에 노론 세력이 연관돼 있음을 의심케 한다. 또 다른 단서. 가산이 탕진되어 자립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세자를 제거할 계책을 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나경원은 대가를 약속받고 고변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그를 사주한 배후 세력은 노론계 인물이었음을 짐작해 한다. 이게 과연 세자로서 할 일이냐? 세자의 대응 자세 또한 의문이다. 나경원의 고변 직후부터 세자는 죄수복을 입고 대죄를 시작했다. 죄의 여부를 떠나 일국의 세자로서 고변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부덕을 자책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죄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신하들 중 누구도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지 않았다. 세자가 조정의 신하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침내 세자는 도움을 요청한다. 총재호를 불러오느라. 예, 저. 조재호는 소론 세력의 중심인물. 당시 그는 춘천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재호는 세자의 도움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사약을 받게 된다. 세자와 소론 세력의 제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허라! 내 진작에 이런 변이 있을까 염려했었다! 나경원은 이내 고변 내용이 거짓이었음을 실토했다. 일국의 세자를 모함한 엄청난 죄. 그렇다면 당연히 이 대대적인 배후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영조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나경원이 죄를 자백했는데도 영조는 처벌을 미루려는 태도를 보였다. 나경원의 재산을 몰수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나경원의 배후 세력을 조사하라는 신하들을 꾸짖고 역정을 내기까지 했다. 나경원이 어찌 역적이 된단 말이오? 오늘날 그대들이 당파다툼으로 인하여 부당 자당이 되었으니 조종의 대신들은 모두가 다 역적들이오! 역적들이오! 역적! 부당 자당. 아버지와 아들이 속한 당파가 달랐다는 뜻이다. 나경원의 고변서에는 당파 싸움과 관련된 정치적인 내용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사도세자의 죽음에는 정신병 그 이상의 문제, 바로 정치적인 갈등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부당과 자당. 아버지와 아들의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졌다는 것인데요. 사실 영조가 치세 내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바로 이 당쟁의 종식입니다. 그런데 영조는 왜 이 당쟁에 대해서 이처럼 민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영조의 정치적 컴플렉스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영조는 경종의 동생으로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 아들로 왕위가 계승되는 조선왕조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소론은 경종을, 노론은 영조를 지지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영조는 양 당파 간의 극심한 정치적 소용돌이 끝에서 등극해야만 했습니다.
성균관대 교정에 있는 탕평비. 1742년 당시 8살이었던 사도 세자의 성균관 입학을 기념해 세운 비다. 영조는 세자에게 친히 비문을 내려 당파에 물들지 않고 공정한 마음을 가질 것을 가르쳤다. 탕평, 그것은 당파에 치우치지 않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대화합의 정치 이념이다. 궁중음식에서도 탕평을 이루려는 영조의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에 처음 등장했다는 데서 유래한 탕평체. 탕평체는 청포에 여러 가지 야채를 섞어서 무쳐내는 요리다. 가르거나 구별하지 않고 골고루 잘 섞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탕평의 정신이다. 창경궁은 사도세자가 태어나던 때부터 뒤주에 갇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자취를 간직하고 있다. 사도세자가 15살 되던 해, 영조는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령한다. 대리청정, 이는 세자가 왕을 대신해서 업무를 보게 된 것을 뜻한다. 영조는 군사권과 인사권 등의 민감한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사를 세자에게 맡겼다. 이로써 세자는 본격적으로 정치에 나서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권력이든지 권력이 이제 분화가 일어날 때는 굉장히 이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조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과 이 세자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적으로 그런 어떤 차이가 좀 더 노출이 되었을 때 이것을 이제 잘 조정하는 것이 사실은 세자로서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국왕에게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국왕의 의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조정을 해나가면서 이제 시행을 해나가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조와 사도세자, 대리청정기의 사도세자는 그런 조정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세자의 대리청정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선시대 왕의 일거수 일투족을 자세히 기록해놓은 승정원 일기. 그런데 사도세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워진 흔적들이 발견됐다. 이는 왕의 명령에 의해 지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삭제된 기록들은 사도세자가 죽기 8년 전인 을해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조 31년 을해년 2월, 전국을 소용돌이치게 한 영모 사건이 발생한다. 나주 객사에 걸린 한 장의 괴서, 영조와 노론 세력을 비방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전국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곧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관련자들은 속속 체포되었다. 범인들은 나주에 유배되어 있던 윤지를 비롯한 소론계 강경파 인물들. 이들은 노론 세력의 불만을 품고 반란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영조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그동안의 탕평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로는 여전히 영조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정치적 반대파까지 끌어안으면서 탕평을 유지하려 한 영조의 노력이 배반당하는 순간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석 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친국이 벌어졌다고 기록돼 있다. 을해 옥사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수백 명의 소론 인사들이 죽음을 당했다. 이로써 세자의 보호 세력이었던 소론은 제거되고 전국은 노론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탕평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변화는 당시 대리청정을 하고 있던 세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노론은 이기 위해 소론 세력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집요하게 요청했다. 계속되는 상소에도 불구하고 세자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따르지 않겠노라. 이러한 세자의 태도 때문에 노론은 세자의 정치적 입장을 의심하게 됐다. 이때부터 노론은 세자를 겨냥해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한다. 이들이 내세운 것은 번안 국시. 세자가 영조가 정한 국시를 뒤집으려 한다는 것이다. 세자의 정치적인 그 조치는 영조 부왕의 뜻을 따랐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계속 정치적인 공방 과정에서 노론 쪽에서 번안 국시라고 하는 영조가 구축을 해놓은 국시를 세자가 변경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러한 식의 어떤 그러한 모해와 공작이 공세가 계속 이어지게 됐던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더욱더 정치적으로 시달리게 된 영조와 세자의 관계가 점차적으로 더 악화되는 그러한 그 과정으로 계속 점철되게 됩니다. 계속되는 노론의 정치적 공세에 세자에 대한 모함이 더해지면서 영조는 점점 아들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되었다. 사도 세자의 업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동궁일기는 당시 세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마비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보호 세력을 잃고 부왕과도 멀어지게 된 세자. 세자는 철저히 고립되고 있었다. 사도 세자가 죽기 2년 전 영조는 처소를 창덕궁에서 경희궁으로 옮깁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도 멀어진 부자 사이에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마저 줄어들게 됐는데요. 이 무렵부터 부자는 몇 달간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세자는 병을 핑계로 부왕의 문안을 미루는 일이 잦아졌고 영조 또한 세자를 만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과 왕세자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세력이 있게 마련이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세자를 노리고 있던 반대 세력들은 각종 모함을 통해서 부자 사이를 더욱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부자 간의 대화의 단절, 점차 비극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나경원의 고변이 있은 지 20여일 후 영조는 마침내 세자를 부른다. 야! 모두들 칼을 빼들라! 이때 영조는 비상시에 준하는 군사적인 조치를 취했다. 궁궐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신하들의 출입을 봉쇄했다. 그리고 매섭게 세자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모두들 들었는가? 정성 왕후가 내게 이르기를 별날이 호흡에 있다고 하였다. 별난이 눈앞에 다가왔다. 영조가 내건 혐의는 세자가 별난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300년 종사는 망하고 네가 죽으면 300년 종사는 보존될 것이니 네, 어찌 너 하늘을 베지 않고 종사를 망하게 하겠느냐? 아마마마 계속해서 영조는 세자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요구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속히 자결하거라. 조정의 대신들조차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궐문을 걸어 잠근 채 진행된 이날의 사건.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은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더 이상 구체적인 사건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민간의 기록들을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한국국학진흥원. 이곳 서고에서 당시 상황을 보다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 발견됐다. 당시 세자 교육관이었던 평암 권정침의 문집.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서연 강의에는 사도세자가 죽기 직전까지 서연관들과 공부하고 문답했던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부서가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 과연 효인가 아닌가 라고 한 것은 이건 청고의 큰 중요한 부분이다. 바라건대 의견을 들려달라 라고 하게 됩니다. 부소는 아시다시피 진시황의 태조로서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 그 진시황의 조칙을 유지한 조고에 의해서 자살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당시 세자였던 사도세자와 그 부소 사건을 대비해서 자기 자신의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일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세자가 죽기 전에 바로 두 달 전의 일입니다. 사도세자는 옛 중국의 폐세자 사건에 빗대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세자는 이미 자신에게 다가오던 정치적인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넌 죽을 죄가 있다. 신은 죄가 많지만 죽을 죄를 모르겠습니다. 네가 어찌 모르겠느냐? 세자궁 후원에 굴을 파고 상벽과 지팡이를 뜬 그 이유가 무엇이더냐? 영조는 세자가 상복을 입고 자신을 저주했다고 의심했다. 사도세자는 이것이 정성 왕후가 죽었을 때 사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고 확인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영조는 오해를 풀지 않았다. 영조가 그동안 그 많은 참소를 받아왔기 때문에 세자에 대한 그 인식은 돌이켜서 없을 정도로 부정적으로 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한 그 참소 내용 가운데에는 세자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반적인 비행도 있지만은 특히나 세자가 직접 거병해서 영조에게 무력적으로 대항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참소도 많았고 일부는 여러 가지 저주와 같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영조를 살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참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을해 옥사 이후 세자에게는 어떠한 보호 세력도 없었다. 그 빈틈을 이용해 참소는 더욱 거세졌고 이것이 부자 관계를 악화시켰다.
세자의 무인적인 기질 또한 모함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심지어 세자가 성 밖에 나가 군사를 모집하고 변란을 계획한다는 모함까지 있었다. 세자에 대한 그러한 그 정치 모함과 제거 시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노론과 세론의 소론 간의 그러한 정치적 알력 위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세자를 모함하는 데 가담했던 세력은 크게 보면은 정처나 문여와 같은 궁중 세력이 있을 수 있겠고 김상로나 홍계희 같은 그러한 관료 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모함의 동기와 그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대개는 김상로라고 하는 홍계희와 같은 그러한 노론 강경 세력의 주도하에서 궁중 세력의 그러한 모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밤 영조는 세자를 패하여 서인으로 삼고 뒤주에 들어갈 것을 명령한다. 너 속히 이곳에 들어가거라. 아마마마 살려주시옵소서. 아마마마를 살려주시옵소서. 세손을 데리고 나가거라.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죽어가는 비극의 현장. 아마마마 아바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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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마마. 영조는 자신의 손으로 자물쇠를 채우고 직접 뒤주에 대못을 박았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좁은 뒤주에 갇혀 사도 세자는 죽어갔다. 글쎄요. 요즘 치우면 사랑은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대리청정 이후로는 부자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비극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상호 간의 대화의 단절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대화의 단절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참소고. 뒤주 쪽에 영조가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고 직접 이제 못까지 박은 경우는 누구도 거기에 못을 박을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누가 직접 못을 박았을 경우에 나중에 사도세자가 다시 살아난다거나 사도세자의 아들이 즉위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참족이 멸함을 당할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그 못을 박는 것은 영조 자신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8일 밤낮을 뒤주에 갇힌 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사도 세자는 죽어갔다. 세자가 죽어가던 그 시간 노론 대신들은 한강에서 뱃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세자가 죽은 후 영조는 세자의 호를 회복시키고 장례를 치러준다. 영조가 친히 쓴 사도 세자의 묘지명. 아들을 죽인 이유와 함께 아버지로서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다. 종사를 보존하기 위해 아들을 죽였다는 영조. 과연 역사는 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검소하고 성실했으며 부단히 학문에 정진했던 임금. 백성들의 고통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애민군주 영조.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영조는 어땠을까요?
영조에게 사도세자는 누구보다 기대가 컸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은 몰랐던 아버지였습니다. 영조는 훗날 사도세자에게 내렸던 처분을 후회하며 이렇게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런 일을 당할 줄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는가. 오늘처럼 마음이 괴롭기란 진실로 태어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만일 영조가 조금만 더 너그러웠다면, 아들에 대한 믿음을 조금만 더 갖고 있었더라면 과연 어땠을까요? 한국사전, 오늘은 영조편이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셨다면서 너무 엄하게 대하신 건 아닙니까? 내 나이 마흔 넘어 얻은 혈육이라고. 차라리 세자에게 정치를 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지금 그때의 처분을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